이거 NCT 공식 계정이에요. 네. 이게 시작하는 건가? 시작했어요? 하이하이, 요, what's up? 인스타 라이브 나도 처음입니다. 하이하이, 하이하이, hello everyone. 다 영어 쓰시네. 근데 이거 하면서 웨이브 하면 안 되죠? 할수 있나? 할수 있어요? 안 되죠, 오케이. 가마와야. Sorry.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금방 일어났어요. 네. 일어난 지 5분 전에 일어났어요. 5분 전에 일어나고 와서 한번 제 생일 라이브 한번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거 한번 보여줄게. 우리 FCM에 만들어주신 케이크입니다. 너무 귀여워. 돌고래 위에 대가리 타 있어. So cute.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역시 FCM은. 진짜 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한 거뭐 응원해 준 거나 뭐그뭐바 스테이션 뭐 이런 거해준거다 봤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거의 다 봤어요. 아니, 약간 뭔가 감기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코가 너무 막혔어요. SM도 진짜 선물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옷이랑, 이거 뭐지? 나도 오랜만에 회사 와서 오늘 한꺼번에 레인저링 받았어요. 일부러 여기 와서 보여주려고 한게 아닌데, 그냥 나도 회사 안 온지 오래돼가지고 받은 것들 지금 처음 뜯어봐요. 뭐야 이거? 오! 이거 대가리 놓을 수 있는데, 이거 나가려면 가방. 아니, 이따 뜯어야겠어요. 여기서 많이 뜯으면 안 되죠. 뭐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생일 방송이긴 한데 계속 생일 축하해 줄 필요 없어요. 맞아요. 祝我们亲爱的钟成乐生日快乐！你这“成”都写错了。What will you do today？今天做什么？我那播哈鸟不？一会儿，아무것도안해요。那생일그렇게뭐크게 보지 않아서 뭐 딱히 뭐 안 할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TMI는 없어. TMI. 아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데, 날 보고 뭐 TMI 만들어 달라고 지금 금방 일어나가지고 정신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 근데 형, 이게 진짜 금이에요. 먹을 수 있는 금. 그런 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금이죠. 레알 금.
근데 금인데 먹을 수 있는 거. 나 어제 인생 처음 알았어, 이런 거 있는 거. 이거 그냥 뭐 잼이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친구가 케이크 하나 사줬는데 위에 그 금색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이래. 근데 먹을 수 있대. 뭔 소리야. 근데 진짜로요? 신기하다. 20년 동안 살았는데 어제 처음 알았어.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금이에요? 금이 먹을 수 있다니 미쳤다. 이거 저희 이거 우리 SM 준 케이크인데 여기 옆에 금 보이죠? 이거 먹을 수 있대요. 이 금 먹을 수 있고 진짜 금이래요. 근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소화 안 돼, 안 되지 않아요? 돼? 아직도 다 같이 날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가 이 매니저 형이랑 아는 사이 아니라서 짜고 저를 속일 수 없긴 한데 신기하다 진짜. 금이라니. 어제도 진짜 신기했는데. 해피 버스데이. 아, 그거 봤어. 그 실내 농구장 그때 컨텐츠 찍은 저 농구장. 진짜 내 사진 다 꽉 찼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나 이제 저길 못 갈 것 같아. 왜냐면 원래도 그 벽에 큰 사진 하나 붙여 있었잖아요. 그거 붙인 것도 제가 하나밖에 안 붙였는데 항상 농구할 때마다 그게 보여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제 진짜 everywhere 그 농구장 어디든 다 내 사진이라 나 이제 저기 못 갈 것 같아. 너무 농구하면서 너무 부끄러워.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농구하는 사람이랑 그 사진 붙이는 사람이랑 같이 생긴 거 보면 너무 더 부끄러울 것 같아. 근데 못 알아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생얼이라서 그게 메이크업해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휴. Birthday party. 우리 노래 이름 하나 birthday party라고 하는데 그죠? 이름 안 바꿨죠? 아 재밌어. 맞아요. 아 형 괜찮아? 내 형? 내 형은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어 근데 댓글 왜 이렇게 좀 뭐 좀 물어봐줘요. 나 뭐 알려줄 테니 Which member gave you the first birthday gift? Mark. 마크가 첫 선물 줬어. 그 SNS 올린 생일 사진 그 아웃핏 있잖아요. 그 자켓. 그 털 엄청 많고 갈색, 브라운 이렇게 된 그 진짜 그 자켓 그게 마크가 사준 거였어. 그리고 쿤이 형도 이거 쿤이 형 이 자켓 사줬고 그래서 오늘 입었는데 그리고 제노 바지 하나 사줬고 제노가 바지 하나 사줬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대가리 옷 하나 사줬어. 그래서 사줬는데 내가 아니 내 생일인데 대가리 옷 샀네. 고맙긴 하지만 좀 웃겼어요. 네. 지금까지 선물 4개만 받았어. 아! 필릭스 고기 사줬어. 카카오톡으로 고기 사줬는데 나 아직 그 주소 입력 안 했어. 잠시만 주소 입력하고 와야겠다. 까먹을까봐.
셀렉스도 생일 선물 사줬고 또 누가 사줬지? 여기서 사줬다고 안 하면 진짜 서운할 텐데. 맞아, 필릭스 고기 사줬어, 한우. 필릭스 며칠 전에, 좀 전에 같이 한번 당구 쳤는데, 그때 느꼈는데 나 진짜 당구 진짜 너무 못한다, 진짜 전라야. 당구 치고 밥 먹고 내 집 와서 놀았어요. 네. 나 오늘 아침에 한 10시, 11시, 12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고 있는데 뒤에 영상통화 걸었어. 날 보고 생일 축하한대. 그렇다고. 맞아, 스트레이트헤즈의 필릭스 맞아요. 고마워요. 더 뭐 좀 물어봐줘요. 난 알려주는 게 좋아해. 나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특히 스포하는 게 너무 재밌어. 옆에 매니저 형 있거든.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힐링다.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성이 젓가락? 아직 안 써봤어. 써보고 싶은데 진짜 못 쓰겠어요. 오늘 한번 써볼게요. 네. 드림 노래 제목은 뭐예요?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까먹었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진짜 까먹었어요. 어제 젓가락 먹어봤니? 아, 젓가락을 먹어보라고요? 젓가락을 안 써봤는데 아직. 아,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못했어. 진짜 쓰고 싶었거든. 근데 진짜 못했어. 이따 박지성 만날 텐데 박지성 뭐하냐 지금? 지성한테 전화해볼까? 마크, 1분 전에 나한테 메시지 왔어. 오늘 워리어스 너무 잘했다고. 당연하지, 나도 봤어. 마크한테 전화해보자, 일단. 뭐해? 잘 있어. 나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 인사할래? 나 스피커폰 안 했어 아직. 근데 약간 말해봐.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밖에? 나 스피커폰 아닌데. 그 스피커폰 켜줘 지금. 킨다. 나 얘기해봐. 얘기하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대리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네, 또 대가리 아빠 생일이고요. 네, 또 뭐 많이 축하해줘서 너무 또 고맙고요. 그리고 또 많이 더 축하해주세요. 아니야.
많이 했어? 많이 받았어? 어, 많이 받았어. 충분했어? 충분했어. 알았어. 오이. 어, 내일 이렇게. 어, 끊어. 아이고. 우리 마크 지금 바빠요. 박지자한테 전화해야겠다. 근데 스피커폰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밖에? 이게 말이야? 그래 스피커폰 그 큰 긴 이유 없는데. 여 뭐해? 너 금방 일어났지? 나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거든. 아. 아니 근데 나 스피커폰 아직 안 켰으니까 괜찮아. 어, 아 키울 걸 그랬다. 아쉽다. 그 다들 너의 그 자는 목소리 한번 들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 진짜 아직 정신 없는 목소리. 어. 한 시간 됐는데 목소리 왜 저래? 되게 이상해. 아, 괜찮아? 알겠어. 이렇게 인사라도 할래? 그지? 2시에 생일 라이브인데다 1시 55분에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엄청 부었어. 그래서 마스크 썼잖아. 원래 마스크 안 끼고 생얼 보여줄라 했는데 진짜 너무 부어서 못하겠어. 어? 아니 내가 아니 늦게 일어나도 2시까지 아니겠지 했지. 근데 여기서 너랑 전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라이브 중이거든. 네가 인사하고 빨리 끊어. 어. 자 말해봐. 여러분. 어? 여러분. 아, 아 뭐야. 아 순간 나 메아리 들리는 줄 알았다. 여러분, 아무튼 설로의 생일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네. 설로 생일 관련된 에피소드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컨펌 받고 얘기해. 아니 지금. 불안하게. 아니 나중에. 알았어, 지금 말. 알았어. 안녕. 지성이 한 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네, 그렇대요. Please say hi to Japanese fans. 건이치와 전라데스. 진짜 오랜만에 일본 가서도 공연해보고 싶다. 나의 제일 잘하는 멘트. 고니치와 철로데스. 여러시간에 가이시마스. 간바리마스. 일본의 라멘 혼돈이 오이시데스. 민나사 사이코마데 다노신데 그다사이. 진짜 잘해. 해피 버스데이 거해찬 투? 해찬? 해찬 아마도 나한테 삐져 있을 거야. 해찬 내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저께 나한테 밥 먹자고 나 오후 1시 2시에 나한테 밥 먹자고 했는데 내가 너무 진짜 나 평소면 진짜 갔거든? 진짜 평소면 진짜 갔는데 평소면 진짜 갔는데 근데 그날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졸리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는데 근데 이해찬은 다 알잖아요. 엄청 너 안 오면 나 진짜 속상해. 너 안 오면 나 진짜 상처받을 거야. 안 오면 진짜 뭐 진짜 사람 그 심리 잘 갖고 잘 놀 줄 알아.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진짜 평소에 진짜 가는데 나 진짜 팽창 부를 때마다 나 진짜 거의 다 가는데 진짜 그날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안 갔어. 그래서 되게 상처 받아 있어요. 근데 나도 진짜 좀 흔들렸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니 너무 졸려서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이해찬 나한테 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찬 삐진 거 귀여워 재밌어요. 쿤형. 쿤형 어제 선물 주러 내 집 왔는데 그래서 쿤형 선물 주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쿤형한테 어? 왔으니까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하는데 귀찮대. 네 그렇대요. 'You are cute too. Thank you.' 어,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부었어요. 너무 오래 자가지고. 아이고. 근데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봤는데 진짜 이거 진짜 본 모습이 나온다. 필터 1도 없어. 봐봐 이마에 피부 안 좋은 것들 다 나오네. 미쳤다. 그게 진짜야. 나 진짜 좋아. 나 리얼한 거 좋아해. 맞아요. Are you still sleepy? 조금 sleepy 하긴 하다. 근데 이제 또 자면 안 돼. 또 자면 이제 진짜 안 돼. 더 자면 안 돼. 돼지들. 네. If you're sleepy, try to sleep when you're tired. Take a rest. It's fine. 어차피 저도 곧 가야 돼요. 이따가 할 거 있어서. 근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다들 다 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해준 것들도 다 봤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다들 할 거 많은데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주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 더 좋은 노래, 좋은 무대 많이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생일인데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좀 더 어른스럽게 좀 더 어른처럼 돼보도록 할게요. 애처럼 그만할게요. 그만 유치할게요. 그냥 가끔 유치해도 괜찮긴 한데 근데 덜 유치해볼게요. 네 이제 덜 애기 같고 덜 유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성인이니까 성인 된 지 한 1년, 2년 됐으니까 좀 성숙해지려고 노력해야죠. 네. 좋아요. 真的很感谢大家一直支持我，然后这次祝我生日快乐，我都看到大家就是一直很真心的祝我生日快乐，然后大家给我准备的很多应援的这些东西啊，我都看到了，真的很感谢大家，因为你们有忙你们的事情，你们的工作，你们的学习，你们也忙，还一点点都照顾到。 帮我，主要祝我生日快乐这个事情，真的很感谢大家。然后新的一岁嘛，新的一岁我也该变得更大人一点，减少不能再像以前那样继续这么幼稚，像小孩一样慢慢成长。然后给大家作为回报，给大家更多我们好的、好看的舞台、好看的音乐、好听的音乐。对，希望大家能够继续支持我们，谢谢大家。 너무 고마워요, 다들. 이제 일하고 공부하러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아, 제노가 전화 준대요. 우리 제노 애기. 아이고. 제노한테 전화 안 했다고 또 삐진 거 아니지? 아이고, 진짜. 여보세요. 어?
왜 전화 안 받냐고. 나 무음 나 나 스피커폰 해도 돼? 용천 용천 전화 왜 안 받냐고? 삐졌어요. 삐졌어요. 전화 지금 세 번 했다. 세 번 전화 세 번 했다. 아니다 나 무음으로 해서 못 들었지. 알겠어. 나 빨리 와. 너 나한테 왜 전화 안 해? 어? 자꾸 이래? 전화 자꾸 이래? 그만 삐져. 아, 나 아까 그 감 나 아까 그 감자탕 사건 얘기했어. 와, 너는 진짜 누구야? 도영이 형이 철러가 누구냐 그랬었네. 아 형 고마워요. 나 여튼 철러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은 항상 너 옆에 있으니까 형 내년 생일 선물 기대할게. 아예 알았어 기대해. 고마워. 원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다 사줄게. 아이 난 너가 주는 거 다 좋지. 그래 안 줄게 그럼. 고마워. 끊어. 벌써 끊는다고? 형 이제 촬영 들어가야 돼. 알았어 수고해. 바이. 귀여워 애기들. 귀엽다. 와 진짜 나한테 하나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자 이제 저도 이만 가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봐요. 네.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그냥 뭐 딱히 다른 게 없어요. 네. 이제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심 감사합니다. 祝我生日快乐，谢谢大家，拜拜。이거 어떻게 끄지? 지금 종료하기? 종료하기?